힘들고. 신납니다. 계속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쉬었는데 사실 더 쉬어야 됩니다. 아직도 테트리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오한 일이기 때문에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술에 하나는 더 쌓을 거예요. 아직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캠핑 짐이 엄청 많이 실렸거든요. 살짝 보여드리면 뚫어지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백팩킹을 했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죠, 그죠? 테트리스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짐도 많이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채웠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가족이 3명이니까 빨래미가 앉는 자리는 확실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비비. 비비가 카메라 나오기 싫은가 본데. 여튼 그렇습니다. 유리창을 틴팅이 지금 이제 현재 없는 상태인데. 안 돼! 이제 이 정도로 보여요. 화창한 날씨인데.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가자! 밥도 먹었으니까. 아, 이 집 맛있습니다. 큰 또 손주 내 동네 사는데 정식 아주 훌륭합니다. 야. 아이나 비켜줘. 비켜줬어. 그래? 확실하게 비켜주지. 알았어. 오늘 묵을 곳은 여기고 울타리도 있어서. 10 곱하기 10 데크입니다. 크, 훌륭하구만. 예, 호수도 보이고. 순식간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네요, 진짜. 어쨌든 여름에는 이런 거 하면 좋든 안 좋든 간에 덥거든요. 이거 저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저 혼자 다 먹는다고 생각할까 봐. 귀엽구만. 저 데크 아래에 있는 저 차를 보시면 대기하는 중에도 여기 자율주행 부분 열심히 따뜻하게 열선으로 데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율주행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이거는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인데 여기에 조개수 센서거든요. 여기도 열선이 있는 건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만 주변이 수분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네이처하이크 해먹입니다.
이렇게 또 앉아서 해먹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있으면 좋죠. 굉장히 커서 좋습니다. 오늘 하늘 날씨 하늘 진짜 죽이네요. 아.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뭐 핸드폰 같은 거 잘 때 잠깐 나도 괜찮죠. 머리를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네. 네, 오뎅탕을 끓이는 동안에 잠깐 텐트 한 바퀴 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텐트는 많은 분들이 딱 봤을 때 아이고 리빙쉘이네, 스노우피크 리빙쉘이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텐트는 스노우피크 리빙쉘이 아니고요, 스노우피크 솔프로라고 단종된 텐트입니다. 리빙쉘이 좀 개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이 여기 하나 있죠. 리빙쉘 문이 하나 있죠. 하나 있고 돌아서 이 문 또 오뎅이 그 사이에 많이 끓었겠네요. 오뎅도 먹어봐야겠습니다. 다 끓여야겠다. 언제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언제 이렇게 떡볶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금미옥국. 주인장님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사이트 이름도 리차드 파크였나? 뭐 그런 거 같고. 보시면 떨어지는 문짝이 보이고. 할리 데이비슨 또 뜬금없이 여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빗방울을 맞았어요. 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방금 이제 패킹을 다 했고요. 이제 차에 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델 X에 얼마나 많은 짐이 실리는가를 캠핑 짐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토르박스도 있고 텐트도 있고 난로입니다. 난로에 위에 지금 의자 세 개를 모아놓은 가방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 셰프 컨테이너도 세 개가 있죠. 네. 3개가 있고, 이 정도 짐이면은 사실은 제가 오버한 겁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오버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장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짐이라서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번 모델 X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모델 X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시죠. 접어 놓겠습니다. 쉽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아래도 생각보다 공간이 넓은데 우산이랑 전선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게 폭이 모델 Y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깊이는 살짝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이게 포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깊이는 낮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이 공간들 활용하고 특히 프렁크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프렁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단 이 아래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말랑말랑한 걸 넣으면 비가 올라와도 이 뚜껑이 한번 눌러지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사실 모델 X는 프렁크가 진짜 엄청나게 넓죠? 네, 여기에다가 이쪽을 한번 실어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딸가닥거리는 것들이나 기름통 이런 것도 여덟 명 하는 게 좋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죠. 모델 X 같은 경우는 여기 짐 실기 좀 편합니다. 4유닛 테이블 딱 들어가요. 여기 4유닛 테이블 너무 치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놓을 수 있습니다. 3유닛을 저는 봤거든요.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는 거죠. 화롯대도 프렁크에 넣으면 소음 관리가 좋겠죠. 아직 듭니다. 물 아직 고가 많이 남았지만
야, 또 헤니터인데 놔두고 헤니터가 약간 기름이 들어있어서 좀 먹게 합니다. 얘는 제가 이 슬라이드 아프라는 건데 한때기예요. 얘를 일단 놓는 이유는 혹시나 버튼 눌려가지고 문 열릴까봐 제가 막아두려고 세팅을 해놓습니다. 비상 버튼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눌러볼게요. 열린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두면 안전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보니까 얘랑 얘랑 높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딱 들어가죠? 높이가 해먹이거든요? 해먹도 그냥 뜯고 일단 이렇게 놔둬볼게요. 일단은 이게 지금 부서가 없어 보이지만 가끔 다 구치기 있는 겁니다. 여기다 두면은 딸랑이가 팔걸이로 뺏어 줬습니다. 팔걸이로 딱 붙게 이렇게 팔걸이가 딱 되는 겁니다. 가방에. 네, 좋죠? 네, 그리고 나무 숯. 짐 많이 내려왔나요? 이제? 엄청 많이 내려왔죠. 오래 없어서 크세요. 뭐 많이 줄었습니다. 얘는 숯하러 뜬데 숯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어디다 놔야 될까요? 안에 둬야겠죠? 그죠? 네? 내가 여기서 놔둡다. 여기있습니다. 다음에 이겁니다. 흔들려도 안 날아가기 때문에 걸으면 되고 이게 납작한 건 되죠. 여기가 공간이 있습니다. 놀랐겠지만 놀랐죠? 방금 아주 안전, 아주 안전하죠, 그죠? 등 탁 칠 이유도 없고 조용히 좀 해야 되네. 아시죠? 거의 다 있습니다. 됐죠? 살살 됐다. 트렁크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 트렁크가 좋고 이제 에이 하시트도 다 청소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다 했거든요? 하셨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쓰레기는 이따가 나머지에 추고 여기까지 와세요. 오늘 그냥 얇은 뭐라? 다 집어놨죠? 네. 쓰레기는 나가면서 버릴 겁니다. 이제 얘 하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다 봅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괜찮죠? 네. 갈까? 네.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테트리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짐이 실리고 사실은 정말로 더 싫었겠다. 여기도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뭔가 좀 이제 안전장치를 해야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내가 벌써 일주일 정도로 가는 캠핑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이렇게 차를 시험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장기간 배를 타고 여행을 갈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실험해보는 것도 있다는 점.
구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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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이였습니다. 끝! 가자! 깨끗하지? 아, 너무 좋은 캠핑장이다.